이제 뇌물을 받은 그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이화영 그전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도 뭐 당장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뇌물 제공을 쌍방울 측에서 했다면은 그거를 이화영 씨 보고 했겠냐 이야기죠. 이화영 씨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온라인의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는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에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구속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평화부지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원지법의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9월 28일 날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은 2017년 무렵부터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 카드 여러 장을 받아서 3억 원 정도를 쓴 혐의입니다. 그런 쌍방울에서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세대도 제공받았는데 쌍방울이 차량 리스비 천여만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의원이 보좌진이었던 A씨가 2019년 6월, 2020년 6월 쌍방울 지분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받은 9천여만 원도 이화영 전 의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 자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네요. 쌍방울 그룹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주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화영 전 의원이 출세를 많이 해가지고 10배, 20배, 100배 정도의 이득을 쌍방울 그룹에게 넘겨주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뭐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김영남은 지난 9월 20일 이화영 전 의원과 그의 보좌진 A씨 이들에게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기각됐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일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아주 잘 나왔네요. 그 뇌물을 주었다면은 이화영 전 의원 보고 뇌물을 안 줬지 않겠습니까? 뇌물을 이재명 당대표를 보고 줬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수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뇌물을 주는 사람 쌍방울 그룹이라는 그런 기업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뭐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씨한테 편의를 봐주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예. 이재명 당시 뭐 경기도 지사나 후보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쌍방울 그룹은 배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소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또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프로필을 봤습니다. 출세가 좀 빨랐네요. 아주 출세가 빨랐습니다. 1963년생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가장 이렇게 연장자 정도하고 비슷한 나이네요.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21대 총선입니까? 예.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예. 제17대 국회의원을 서울 중랑구 갑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현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20년 1월 15일까지 했고 일산 킨텍스 대표이사를 2020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고 8월 31일까지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이다. 출세가 굉장히 빨랐네요. 1963년생인데 제17대 국회의원이니까 제17대만 2004년 정도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뭐 공천을 못 받았던지 어떻든 간에 그동안 뭐 많이 이렇게 국회의원직을 달지 못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나왔고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 공동단장도 맡았고 예. 그다음에 2017년 3월 31일 날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고 예.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업운영분과위원장을 지냈고 어쨌든 이재명 당시의 경기지사가 평화부지사장이란 게 뭐 부지사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무부시장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예. 평화부시장 자리를 만들어줄 정도니까 첫근은 첫근입니다. 강원도 무코 중학교를 나왔고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나왔고 성균관대학 사학과를 나왔구나. 예. 공천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제 17대 국회의원 이후에는 그래서 강원도 무코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 중랑구 갑구는 왜 공천을 못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중랑구 갑구에는 아주 막강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호 의원이 함께 밀렸겠네요. 서영호 의원의 이런 국회의원 2020년도 4.15 총선 결과가 이렇습니다. 서영교 의원 중랑구 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3. 미래통합당 김삼화 후보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전산을 가지고 표를 엄청나게 많이 이동시켜줬네. 좌우 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왔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갑의 성적표입니다. 뭐 이거 뭐 거의 100%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김삼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 뭐 예를 들면 망우제 3동은 11.7%를 가져다가 서영조 후보한테 넘겨줬네. 이게 11.7%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1.7%를 빼앗아 가지고 넘긴 거죠. 그다음에 정의당의 김지수 후보도 넘긴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네요. 다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 지금 경기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인데 대개 지역위원장이 대배 공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공천을 못 받았네요. 2020년에서. 그래서 다시 용인시 갑 지역구는 어떤가 보니까 여기도 뭐 엉망진창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오세영 후보가 당선됐네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 플러스 15%네요. 용인시 처인구의 구민들이 압도적으로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었네. 차이가 8에 15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선거는 아닙니다. 표가 거의 그대로 이동했네요. 미래통합당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정창민 후보가 이동업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9%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후보한테 12.2%를 대줬네. 아마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국가혁명당 후보를 더하게 되면 이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도 보면은 2004년도 2017년 17대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젊은 나이에 달고 그 이후에는 잘 안 풀려가지고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았네.
그래서 본인하고 인연이 있는 중랑구 갑하고 용인시 갑부지를 다 보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다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이 분명히 있었던 지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뭐 결과들을 놓고도 이렇게 뭐 하늘 아래 다 밝혀졌는데 이걸 밝힐 의지가 없으니까 나라가 온전하리는 기대할 이렇게 밝혀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사회에서 뭐 아이들이 애 놓고 참 잘 살 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사회에서 뭐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고 교육개혁은 어떻게 하고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말장난인 거죠. 제 이야기 한번 책에 들어서 다 좀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말장난인 겁니다. 선거수사 이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고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고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